자, 이제부터 예초기의 계절입니다. 벼서 시작됐죠, 예초기의 계절은. 제가 다년간, 한 5년간, 한 6년간. 또 연구했어요? 예초기의 달인이야? 연구까지는 아니고 그냥 써보니까 아, 예초기를 이렇게 쓰면 그래도 안전하고 또 풀 관리할 때도 좀 좋다는 걸 느낀 거를 제가 지금부터 꿀팁을 여러분께 방출하겠습니다. 꿀만 안 나와라 그냥. 밖 영상 꺼버릴 거야. 그러면 끝까지 하시면 마지막 부분에 제가 넝풀 제거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고 갑시다. 풀 깎으러. 예초기 작업하실 때 일반 목장갑 끼시는 것보다는 작업장갑 가죽으로 된 거. 왜? 뭐가 틀려? 돌 맞으면 너무 아파요. 이게 훨씬 그래도 덜 아파. 그래서 웬만하시면 작업장갑 가죽으로 된 거. 넘어지시더라도 덜 다쳐요. 그래서 항상 저도 보통 때는 목장갑을 쓰지만 예초기 작업할 때는 반드시 이 장갑을 낍니다. 가죽. 좋은데 방독면까지 쓰고 그래. 안전. 제 예초기를 제가 나를 사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5-6개쯤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아서 쓰거든요. 그라인더에 연마석을 끼셔가지고 세게 하실 필요도 없이 날만 좀 살려준다는 생각으로 살짝살짝만 걸어서 치시면 정말 RPM, 낮은 RPM에서도 착착착 잘 잘려요. 좀 무뎌졌다고 새 날에 사지 마시고 갈아서 쓰면 좋은데 주의할 점. 큰 돌을 너무 세게 쳤거나 쇠파이프에 세게 쳐서 이게 찌그러진 거나 이렇게 휘어진 거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날만 무뎌졌을 때는 이렇게 갈아서 쓰시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풀 깎기 아주 좋은 날씨인데요. 햇볕도 쨍쨍. 햇볕 쨍쨍 나는 날이 뭐가 좋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끈, 이거 자전거 뒤 안장 매는 보조끈이거든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한 2시간 정도 작업해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무게중심을 아래에 대서 얘가 받치고 있던 거를 얘가 반 정도는 잡아주거든요, 무게를. 그래서 훨씬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해도 덜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뭐 전문가이신 분들이 뭐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무거우니까 걔가 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조금 이게 받쳐주기 때문에 훨씬 좋아요. 예초기를 운영하실 때 이 무게를 못 이기시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봤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러고 다니세요.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풀도 잘 안 깨요. 이렇게 하면 딱 잡으시고 천천히 이렇게 깡다 싶게 얘를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듯이 절대 얘 힘을 이렇게 반동을 주시면 안 돼요. 반동 없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다 요령이 있네. 네. 제가 한번 시범 지범을 해보고 보여드릴게요. 잘못하는 얘예요. 자세가 보는 사람도 되게 불편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어정쩍 불안해 보여 되게. 그렇죠. 처음에 제가 한 게 훨씬 더 보기도 좋아 보이죠. 제가 조금 전에 좀 베어놓은 곳이에요. 바짝 베지 않았죠. 이게 꽤 땅은 여기 있고 이만큼 높이 정도까지 제가 뱄어요. 너무 바짝 딱 뱉어 베시면 흙이 보일 때까지 식물들이 반탄력이 있어요. 고무줄도 세게 잡았던 게 탁 놓으면 팍 튀어오르듯이 너무 세게 자른 거하고 지금 자른 이만큼 자른 거하고 오히려 이게 더 풀이 덜 자라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세게 바짝 자르지 마세요. 바짝 자르면 보기에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위험해요. 돌이 땅바닥에 돌이 튀어가지고 사람한테 다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너무 작게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작동하실 때 RPM은 너무 센 RPM을 하지 마시고
내가 돌려봐서 적당히 잘 잘리는 중간 정도 RPM을 쓰세요. 너무 센 RPM을 하면 공회도 많이 나오고 무리가 되고 하다가 작동하다가 잘못해서 돌이라든지 나무를 쳤을 때 그 나무도 잘 망가지고 또 날도 망가지고 적당한 RPM을 쓰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항상 작동해 보시고 아, 이 정도의 풀이 잘 잘린다 싶은 적당한 RPM을 사용하시지 너무 센 RPM으로 계속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넝쿨들이요. 넝쿨들이 우겨져 있을 때 이건 좀 심한 넝쿨이 아니거든요. 칡넝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넝쿨이 엄청 우겨져 있을 때 있어요. 이럴 때도 어차피 이거를 안 할 순 없는 거잖아요. 작업할 건데 이거 밑에서 이렇게 쳐가지고는 웬만해갖고는 쳐지지 않아요. 이런 거. 자, 이거는 날을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넝쿨 타는 방법은 이렇게 치는 않아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럼... 치면 엉키기만 하고 계속 힘들어요. 일이.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해볼게요. 그리고 RPM은 최대한 높여주셔야 돼요. 넝쿨 작업할 때는. 네, 오늘 본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넝쿨 예초기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처음으로 예초기 하신 분은 너무 힘들어요. 날이 다 엉키고 들리지도 않고 이거는 잘 작동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 눌러나가는 거. 자기는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산림조합에서 이 넝쿨 제거 작업을 4년간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산에서 조림 사업 때문에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배웠죠. 저 처음에 들어가서 되게 힘들게 했어요, 이거. 여기 있었으면 자기 몰랐을 거 아니야. 그 선배분들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꼭 완벽한 보호장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위에서 튈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만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겠다. 네. 완벽한 보호장구를 하시고 위에서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정리해 들어가세요. 그래 놓고 웬만큼 정리되면 밑에서 옛날 처음 방법으로 팡팡 평탄화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뭐 정답도 아니고 뭐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뭐 저런 걸 또 얘기하나 할 정도로 단순한 거지만 또 처음 작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더 멋진 동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 영상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덥다. 더운 날 아주 날 잘 잡았어. 갑시다. 들어갑시다. 얘들아 빨리 와. 거기서 킥킥거리지 말고.